이번 시간은 358페이지 건축설비 총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설비의 총론 파트. 자, 이 총론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앞전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총론 파트는 문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빼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학과 수두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자 물의 수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깊이에 자 압력 수도 10m 뭐 단위는 수두를 아큐 단위를 쓸 수 있죠. 10m 수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10m 수두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압력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압력 단위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파스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죠. 자 그러면 10m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압력, 그럼 과거 단위로 하면 1kg 퍼 제곱센치 이거만큼 수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단위로 하면 0.1MPa만큼 수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과 수두의 관계를 이렇게 아시면 된다. 물의 높이 수두가 압력 수두가 나오면 곱하기 0.01을 하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메가파스칼 수압 단위가 나옵니다.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반대로 수압을 갖다가 수압 메가파스칼을 알고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압력수도 물의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한번 기출해지 앞으로도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량 공식에 대해서 유량 흘러가는 물의 유량은 자 유량은 자 간의 단면적에다가 간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을 한 것이 유량 공식이 됩니다. 이때 자 유량의 단위는 명심할 것이 메다 삼성 퍼 세크입니다. 초당 몇 입방메다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런데 유속은 자 이겁니다. 메다 자 세크 초당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간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에 d는 간의 지름 직경을 이야기하죠.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D도 다 메다죠. 메다로 우리가 환산해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속이 앞으로 나갑니다. 유속이 나가면 유량을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4분의 파이 D의 자성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개념상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유속하고 간의 단면적은 둘이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간의 단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경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유속은 느려지겠죠. 그래서 단면 반비례 관계고 유량과 유속은 비례 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 문제 물하고 관계 총론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계산이 힘들면 2번을 찍으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온도는 별도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량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자 비열. 자 일단 비열의 단위를 기억하자. 비열이라는 것은 비열 개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열. 그래서 비열은 자, 어떤 물질
1kg을 1kg이네. 1kg 올리는데, 자,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열.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이때 비열은 그래서 단위가 kJ per kg K가 됩니다. 그러면 물의 비열은 약 4.2로 보시면 주어져서 내기면 1이 아니기 때문에 가그의 물의 비열은 무엇을 썼습니까? 물의 비열은 가그에는 이건 1kcal per kg 도시 이걸 썼었는데 공학 단위에서는 현재는 SI 단위에서는 이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의 비열을 자 SI 단위에서 물의 비열은 이렇게 쓰면 되죠. 비열은 4.2 이걸로 주니 kJ per kg K 이렇게 표현하죠. 물의 비열은 시험에 이제 주어지고 내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용량. 자, 열 용량이라는 것은, 열 용량은, 자, 보통 어떤 재료가 축축할 수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이것이 열 용량이다. 그럼 재료가 무게가 무거워진 비열 같아도 무거워지면 열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수 난방하고 전기 난방이 있다. 전기 난방이 있으면 열 용량은 누가 커진다? 온수 난방이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잠열 개념, 여기서 이제 정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열하고 잠열 개념이 나오죠.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을 온도를 올렸죠. 그러면, 라지에타에다가 온수 난방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수 난방에 90도씨의 물을 방열기에 넣어서 열을 방출하죠. 근데 식어서 가는데 70도씨로 갔다. 그럼 온도 차만큼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현열 개념. 그래서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에요. 그러면 0도씨 물을 100도씨까지 데웠다. 그러면 거기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에요. 현열. 그리고 상태 변화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환산할 때. 이것이, 우리가, 잠열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열비하고 잠열비는, 그래서, 자, 간단합니다. 현열비는 현열 플러스 잠열이죠. 현열량하고 잠열, 전열량인 엔탈피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현열량을 두면 이것이 현열비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뭐 상태 변화는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등장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답은 될 수는 없습니다. 상태 변화죠. 응고냐 융해냐 기하냐 액하냐 성하냐 이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고체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하라고 표현하죠. 드라이에이스가 대표적인 성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박스에서 뭐 핵심 정리해놨는데 여기 압력 정도만 좀 봐두세요. 압력에서 자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건조상 진공 상태에 측정한 압력이 절대 압력이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죠. 게이지 압력을 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이지 압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것은 이거죠. 게이지 압력보다는 절대 압력이 크죠. 대기압하고 플러스 했기 때문에 절대 압력이 게이지 압력보다는 큽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 보면 석기하고 관련돼서 자 이제 보통 지구상의 물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바로
얼음과 같은 고체 상태가 있고 물 액체 상태 그리고 수증기 기체 상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는 수증기를 포함한 습공기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습공기. 그래서 습공기에서 노점 온다는 것은 이설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가 노점 온도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금고 온도는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가 금고 온도예요. 그러면 습고 온도란 것은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솜이나 천을 우리 감싸놓고 물을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기가 건조하면 수분이 증발되겠죠. 그때 온도 측정한 것이 습고 온도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절대습 또는 건조 공기 1kg당에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포함되고 있는 것이 절대습도죠. 근데 그리고 상대습도는 상대적인 습도죠. 그래서 상대습도라는 것은 자 이제 실제 수증기량에 대해서 실제 수증기량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둔 거예요. 이것이 수증기량을 둔 것이 이것이 바로 상대습도로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되고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온도가 변하면 분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저것은 변한다 상대습도는 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거기 363페이지 보시면 습공기 선도가 나와요. 올해는 이 습공기 선도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습공기 선도는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냈다 해서 습공기 선, 선으로 도, 그림도참에 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곡선이 이렇게 끊었는데 이것이 상대 습도선이에요. 이게 상대습도선으로서 이것이 여기가 100%예요. 상대습도로서 100%. 밑으로 갈수록 95, 90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게 밑으로 오면 이게 상대습도 100%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으로 선이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금고온도예요. 이리 나타낸 게 금고온도,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금고온도에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평선으로 수평선 쪽에 이렇게 해서 많이 꺼져 있어요. 수평선으로 많이 꺼진 대충 그립니다. 다 못 그리고 그걸 언제 다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대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입니다. 수증기량, 수증기 분압을 보통 나타내 수평선은 수증기 분압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사선이 있는데 이제 빗건 이제 경사진 사선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 사선이 우리가 이렇게 꺼져 있는데 자 이렇게 완만한 사선 각도가 완만한 사선 쪽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이 자 뭔가 엔탈피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다 꺼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선 엔탈피를 나타내는 엔탈피. 엔탈피란 것은 현열 플러스 뭐다 참열한 게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오른쪽으로 가면 커져요. 엔탈피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 거기 보면 세로선이 가파른 세로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사도가 심한 세로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바로 뭔가 비용적이네. 이게 비용적이에요. 가파른 사선 비용적이에요. 오래 갈수록 커집니다. 오른쪽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건데
노점 온도는 어떻게 읽는가? 노점 온도. 자, 어떤 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 공기의 상태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이다. A점이 있다. 그러면 이 A점의 공기 상태가 자, 노점 온도는 이겁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가요. 수평으로 가서 100, 성대에서도 100%하고 마주치는 선에 밑에를 읽습니다. 이 온도가 노점 온도가 됩니다. 노점 온도. 그러면 그, 이 근고 온도는 그냥 밑에 읽으면 돼? 이게 근고 온도고, 여기가 근고 온도고요. 밑에 바로 읽으면. 이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노점 온도예요. 그러면, 자, 석고 온도는 어떻게 읽는가요? 자, 엔탈피하고 같이 가는 게. 자, 그러면 엔탈피 곡선이죠. 이 사선에 이렇게 가가지고 밑으로 읽으면 돼, 밑에. 이러면 여기가 석고 온도가 되는 거예요. 석고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고 온도가 항상 높죠. 그래서 근고 온도. 그래서 자 기억하실. 그래서 이 먼저 기억하실 것이 근고 온도가 높습니다. 근고 온도가 자 노점 온도보다도 높게나 제일 높은 게 뭐죠? 근데 같을 수는 있습니다. 같을 수가 포화 상태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근고온도하고 석고온도 비교했을 때도 근고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동일하게 되는가? 포화상태. 포화상태일 때 이 세 개 온도가 동일합니다. 포화상태일 때 습도가 100%일 때는 근고온도하고 석고온도, 노점온도가 석고온도하고 노점온도가 동일합니다. 자, 이 경우는 동일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동일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정리를 해두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거죠. 이 100% 포화 상태일 때는 옆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대로 노점 온도, 근고 온도, 석고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측면서 봐 두실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 두실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단순하게 이렇게 가열만 근고 온도만 올린다는 게 이 점에서 점에 이렇게 근고 온도만 이렇게 올린다는 게 이렇게 하면 냉각만 한다. 그럼 근고 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습이나 감습을 안 하고 그럼 이렇게 가면 가열이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마다 이제 냉각이죠. 냉각이 될 거고 위로 올리면 가습이죠. 습기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감습이 되는 거예요. 감습. 자, 그러면 보통 근고 온도만 올린다는 거예요. 가열만 하겠다는 게. 가습은 하지 않고. 그러면 근고 온도만 올리게 되면 근고 온도만 지금 현재 자, 공기 A 상태에서 지금 B로 근고 온도만 올렸습니다. 근고 온도만 올리면요. 습기를 안 가자. 그럼 수평선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수평선 이동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근고온도가 지금 현재 저 올렸죠. 단순하게 가열만 했기 때문에 절대습도나 수증기부나 수평으로 읽었던 노점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고온도만 올리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노점온도하고 노점 온도하고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자 분압은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수평선으로 읽는 것들은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그런데 근고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동했죠. 그러면 상대 습도 이거 100%예요. 그리고 갈수록 밑으로 가면 줄어든다겠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방을 하면 자 건조해지죠. 그래서 코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엔탈피는 어떻게 이 사선이라겠죠? 엔탈피는 증가가 되는 거예요. 현열 잠열이 있으니까 엔탈피는 증가가 됩니다. 증가. 그리고 이게 비용적이라고 했죠?
비용적도 증가되는 거야. 비용적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습구온도, 습구온도는 자 이렇게 했죠. 이 점에서 이렇게 읽은 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읽으면 높아지죠. 그래서 습구온도도 높아지는 거야. 습구온도도 높아지는 게 건고온도 반대죠. 냉각을 하면 그건 건고온도를 올렸다. 이거는 공기를 가열만 한다는 거죠. 건고온도를 올려 공기 가열만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건고온도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건고온도 낮춰 그러면 공기를 냉각만 했다는 거예요. 공기를 냉각만 하게 되면 냉각만 해.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건 똑같죠. 얘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가열하든 냉각하든 똑같습니다. 얘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노점온도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은 습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냉각했으면 이리 이동했죠? 그러니까 습도 100% 가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죠.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 건고, 냉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엔탈피, 냉각했기 때문에 엔탈피는 에너지니까 현열 잡념이니까 엔탈피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엔탈피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비용적도 줄어들 냉각하면 비용적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석구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읽으니까 자 그 이쪽처럼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래서 석구 온도가 떨어집니다. 낮아지는 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습을 합니다.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가습. 가습만 했어요. 온도 변화 없이, 건고온도 공기는 가열을 안 하고, 습기만 했다. 습기만 가했어요. 그런데, 습기만 가했는데도, 자, 이거죠? 습공기에는 현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열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잠열. 그래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도 커질 수밖에 없죠. 맞죠? 그리고 위로 올렸으니까 이 위치가 1위 같잖아요. 그러면 상대,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상대습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엔탈피, 여기에서 요 위치니까 엔탈피 증가. 그리고 비용적도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노점 온도, 노점, 여기인데, 저 뭐였지? 여기에서 틀리죠. 여기 상태에서 노점 온도 이건데, 위에서 노점 온도 여기 되겠죠? 그러면 노점 온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석고온도 이렇게 읽을 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읽은 석고온도 이제 석고온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석고온도 그러면 가습을 했을 때는 다 증가되는 거예요. 근고온도만 변화가 없는 거고 노점온도, 석고온도, 엔탈피, 비용적,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이 다 올라가요. 명심하세요. 가습을 했을 때는 다 증가돼요. 건고온도만 제외하고 그런데 반대로 감습을 해 습기를 감하면 그럼 간섭을 하면 감섭을 했을 때는 습기를 감하면 재습기 감섭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다 떨어져 건고온도만 제외하고 그럼 감섭을 했을 때는 다 낮아지고 가열을 하게 되면 다 높아지는 거예요. 가열만 하면 그래서 말을 잘못해 가섭을 했을 때 가섭을 했을 때는 다 높아지고 감소를 하면 다 낮아진다. 건고온도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명심해 둘 것이, 자, 올해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습공기 선도를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여기에서 온도는 세 가지예요. 노점 온도, 건고온도, 습구온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공기 선도에서 유효온도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유효온도는 유효온도라는 것은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온도를 표시한 게 유효온도라고 했습니다. 유효온도. 그래서 기온, 습도, 기류 3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온도를 표현한 거.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상 유효온도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엔탈피나 이런 현역 이런 건 나타낼 수 있죠. 주의할 것은
자, 엔탈피는 나타낼 수 있지만 열 용량은 안 돼요. 열 용량.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 용량을 이 석공기 선도에 나타낼 수는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석공기 선도 363페이지 보면 나오죠. 이것을 열심히 공부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아까 현열비는 현열 플러스 잡열 분모에 두고 분자의 현열의 양을 둔 것을 우리가 현열비라고 했죠. 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공기 선도는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63페이지 하단에 도일 개념이 나오죠. 도일 개념은 우리가 자, 두 가지 도일이 있어요. 난방 도일이 있고 냉방 도일. 두 가지 도일 개념이 있어요. 냉방 도일과 난방 도일. 냉방 도일하고 난방 도일. 두 가지 도일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냉방 도일하고 난방 도일. 두 가지 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 도일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자, 그럼 난방 도일은 자, 실내 평균 기온하고 실내가 온도가 높잖아요. 실내 평균 기온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기 평균 기온을 내 가지고 그러면 온도 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온도 차 두 개의 온도 차이에다가 이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예요. 일수. 날짜를 곱한 게 도일, 난방도일이 개념이 됩니다. 그럼 냉방도일은 반대죠. 외기온도가 평균이 높겠고 실내평균이 낮겠죠. 그 온도 차이에다가 냉방일수를 곱한 게 냉방도일이에요. 그러면 난방도일은 이것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게 추운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고 냉방도일이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의 도일 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추운지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도일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자, 실내 온도가 동일하다고 해서 모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20도씩 유지하는 실내 온도 유지하는 데에서 우리가 항상 저거죠. 도일 값이 같이 나타날 수, 지역마다 동일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 우리나라 지역에 특히 철원 이런 데 춥죠. 대관령 이런 데는 맞죠? 그래서 내륙 지방이 더 춥잖아요. 그러면 도일 값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안 지방보다는 내륙 지방의 도일 값이 크게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서해안하고 같은 위도 동해안에서 봤을 땐 서해안이 도일 값이 크고 동해안이 도일 값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영향을 주고 북서계절풍 영향을 받죠. 그리고 동해가 수심이 깊고 서해안은 또 수심이 얕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해 쪽보다는 서해안 쪽이 도일 값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도일 값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철원에서 온도하고 제주도 서귀포 온도가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페이지 364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난방도일 값이 등고선으로 나타나죠. 일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1번에서 실내평형, 외기평형, 일수를 곱한 거예요. 합한 것이 아니라 곱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3번 가지고 두 번 했던 게 우리 재미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한번 4번 보시고 도일 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 부하가 계산되어야 되죠. 난방부하나 냉방부하가 계산되어야지 냉난방 설비 용량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규모나 재료의 조건이나 노출 조건, 뭐 어떤 모든 조건에 대해서 부하는 달라지거든요. 같은 지역에서도. 그래서 건물의 규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일값 가지고 냉난방 설비 용량은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잠시 휴식하고 거기 마찰 손실 수두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